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엑셀 데이터의 입력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자동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엑셀에는 자동 채우기처럼 데이터 입력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특히 셀에 입력한 데이터를 인접한 셀에 손쉽게 복사할 수 있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B셀에 엑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현재 선택한 셀에 테두리가 보이죠? 이 테두리를 셀 포인터라고 하고,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네모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를 얇은 십자 모양이 되도록 두고, 원하는 셀만큼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 즉 끌어서 놓다라는 의미죠.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엑셀이 드래그한 셀의 위치만큼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했다라는 의미는 즉 결과물이 복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순번을 매기려고 합니다. 순번을 매길 때 1에서 10번까지 매긴다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면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맞추고 원하는 만큼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숫자 1이 채우기, 즉 복사가 되었죠?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일식 증가되면서 숫자가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입력해 볼까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이라고 했죠.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고 오늘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두고 원하는 셀만큼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1일씩 증가되면서 날짜가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셀 복사를 누르면 같은 날짜가 복사되어 채워지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아까 기본값이었죠? 연속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1일씩 증가되면서 채우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월 단위 채우기를 누르면 어떤가요? 월이 증가되면서 채워졌죠? 연 단위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연도가 증가되면서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래쪽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오른쪽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일단 채우기 했을 때 채워지는 값이 표시가 되죠. 1월에서 12월까지 채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요일을 입력해 볼까요? 월요일이라고 입력을 해도 좋고 월이라고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두고 이렇게 끌어서 일요일까지 채워보겠습니다. 더 끌게 되면은 지금처럼 일요일 다시 월요일이 반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일요일까지 채우고 마우스를 놓습니다. 1월이라고 입력할 때 월을 한자로 변환을 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한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상자가 뜨죠. 달월을 선택하고 변환을 누른 다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12월까지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한자로 1월에서 12월까지 채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순서는 이미 엑셀에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럼 고급이라고 하는 옵션이 보이죠?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상자에 방금 우리가 입력해봤던 요일, 1월, 2월 하는 개월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스크롤바를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로 변환된 1월, 2월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등록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엑셀이 개발될 때 개발자들이 추가해 놓은 목록이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목록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 목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록 항목에 필요한 목록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특정 기관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담당자라고 했을 때 과목명을 순서대로 자주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입력할 때마다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목록으로 등록을 해두면 아주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라고 입력하고 엔터, 인터넷, 엔터 이런 식으로 목록을 엔터를 입력해 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사진 편집까지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방금 입력했던 목록 항목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과목명을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 셀에 윈도우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맞추고 이렇게 사진 편집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드랍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직접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순서로 입력한 것이 아니고 윈도우만 입력하고 채우기를 이용해서 사진 편집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목록을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등록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입력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숫자 또는 날짜, 문자를 채우기 해봤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만든 목록도 채우기 해봤고요. 이 채우기는 이런 문자나 숫자, 날짜만 채우기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식을 만들 때 반복되는 수식을 계속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작성한 수식을 채우기, 즉 수식을 복사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결과값을 얻어내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엑셀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강좌였죠?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